개묘년 흑토끼.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바야흐로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개묘년이 검은 토끼에 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블랙으로 입고 왔어요. 약간 뭔가 귀여운 토끼상 메이크업이긴 한데 거기에 살짝 약간 블랙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듯한, 마냥 순진하지만은 않아, 난 검은 토끼, 약간 그런 느낌? 난 다크한 토끼야, 이런 느낌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 다 마친 상태로 시작할 건데요, 동글동글한 토끼상처럼 보이기 위해 특별히 컬러 렌즈를 끼고 왔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마이피핀 콘택트 렌즈랑 협업해서 나온 이 렌즈 있잖아요. 패키징 너무 귀엽죠? 아주 고급지잖아,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런 약간 초코초코한 컬러의 초코색 렌즈입니다. 눈썹 먼저 그려줄 건데, 스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2번 카카오 브라운. 제가 원래 약간 애쉬한 그레이색으로만 눈썹을 그리다가 오늘 한번 약간 카카오 브라운색으로 눈썹을 그려볼까 해서 이 펜슬을 갖고 왔어요. 되게 얇고 앵글형 오토 브로우거든요. 약간 그래도 토끼니까 밑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한번 그려줄게요. 되게 부드럽게 슥슥 잘 그려집니다, 이거. 대충 부드러운 아치형으로 눈썹을 마무리를 하고, 뒤에 스크류브러쉬 달렸거든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빗어줄게요. 제가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해서 실이 립밤을 좀 발라줄 건데, 뾰로롱! 헤라 센슈얼 누드밤 112번 봄프리. 헤라 센슈얼 누드밤은 뭐 너무나도 레게노 레전드이죠. 패키징 진짜 고급스럽죠? 너무 예뻐요. 백화점 1층에서 파는 그런 바이브. 얘는 보습 립밤이거든요. 컬러가 살짝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데, 바르고 다음날까지도 입술이 편안할 만큼 굉장히 촉촉한 수분 립밤이고, 컬러가 굉장히 맑아요. 색상이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아주 옅은 핑크색 컬러라서 조금 더 보습 립밤에 가까운데, 약간 살짝의 핑크 틴트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습력이 30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입술이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이 정도의 은은한 핑크 딱 적당히, 너무 투머치 아니고 예쁘죠? 약간 디올 어딕트 글로우 립밤, 디올 립글로우 그런 거 비슷한 느낌? 보습 립밤인데 약간의 컬러가 있고 은은하니 예쁜? 우와!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니 예쁘고 가방 속에 넣어 다니기도 너무 좋고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이번 연도 신상 헤라의 센슈얼 누드밤 먼저 발라줬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05번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요거 봄 시즌에 나왔던 팔레트인데, 오늘 뭔가 약간 토끼토끼스러운 토끼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리여리한 이런 약간 봄 웜 스프링 톤들을 약간 쓰고 싶어서 베이스로 깔기 좋은 핑크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볼게요. 언더에도. 그다음에 여리여리한 모브빛 핑크와 좀 더 진한 쿨톤 핑크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다음에 살짝 붉은 브라운으로 약간 핑크핑크한 음영 기운을, 언더에도 약간 연결을 해주는 느낌? 그다음에 이 쉬머한 코랄 핑크 펄을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살짝 흩뿌리면서 살짝 옆으로 펴주면서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애교살을 좀 바르고,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쉐이드 베이지. 약간 진짜 이런 애쉬한 그림자 컬러거든요? 완전 애쉬 베이지색 그 자체. 애교살 그림자 좀 만들어줄게요. 그림자색 아이라이너 그 자체 뷰러로 속눈썹 찍어줄게요. 마스카라 픽서 하고, 일단 흑토끼잖아요. 지금 근데 흑색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라이너로 약간 또렷하게 약간 토끼토끼한 느낌을 줘보고자,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슈퍼프루프 라이너 킬블랙 블랙. 킬블랙 블랙이에요. 그냥 블랙이 아니야.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순수한 토끼상처럼 보이라고 아이라인을 좀 내려 그려봤어요. 다음에 마스카라는 딘토 단테 1x1 래쉬 디파이너 401 원블랙. 약간 다크 브라운? 너무 진하진 않은 느낌으로 살짝 또렷하게만 만들어줄게요. 필리밀리 아이래쉬 컬러로 뿌리를 한번 쫙 집어주잖아요. 쫙!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끊을 수 없는 마성의 효과. 이렇게 하면 속눈썹 유지도 조금 더 오래 되는데 불고대보다 훨씬 하기 편하고, 쫑쫑 올라간 속눈썹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섀도우 팔레트로 돌아가서 제일 다크한 이 다크 브라운 컬러 살짝만, 약간 쌍꺼풀 라인을 좀 더 그윽해 보이게 엠버에도 좀 바르고, 약간 토끼 같은 코를 만들어주기 위해 초콜포 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모던. 벌써 힙팬 엄청 한 약간 여기 끝에 커팅을 해주고 가운데도 이렇게 잘라서, 잘라? 자른다고 하니까 좀 무섭지만 어쨌든 다듬어줘서 동글동글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클리오 프리즈메어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코 끝에 이렇게 토끼코처럼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약간 얼굴에 광대도
2023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개묘년 새해 광채를 막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인데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립 안 발라도 뭔가 예쁘긴 한데 테스트해보고 싶은 또 신상 립들이 있어서 제가 닦아내볼게요 살짝. 이번에 어뮤즈에서 신상 듀밤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제가 잘 사용할 것 같은 컬러들만 픽업을 해왔거든요. 1번 발레리나, 2번 복숭아밤, 3번 포멜로듀, 4번 앵두, 5번 어뮤즈걸, 6번 물장미. 이렇게 6가지 컬러만 전 소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딱 쓸 것 같은 컬러들만 가져왔는데 이 중에 전 어뮤즈걸 색상을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색을 살짝 줄여주고 제가 지금 약간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 죽여놔가지고 인기가 조금 더 부가됐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컬러. 근데 이 어뮤즈 듀밤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쫀쫀하게 입술에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 약간 아리따운 멜팅 틴트 아세요 여러분? 와 그거 알면 솔직히 진짜 좀 저랑 나이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처럼 약간 진짜 쫀쫀하게 입술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우리 다들 평소에 쓰는 되게 스탠더드한 촉촉한 립밤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조금 더 쫀쫀하고 밀착력 있다는 느낌은 없고 되게 무난한 립밤 발림성 정도? 여기다가 색깔 그냥 하나 더 얹어볼게요. 6번 물장미. 입술 안쪽 조금만 닦아주고 안쪽에 물장미를 발라볼게요. 물장미 이런 컬러? 이대로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 블러셔를 바를까 고민이긴 한데 약간 러블리한 그런 토끼토끼 느낌을 내주고 싶긴 해서 미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홀드. 약간 이런 누디한 복숭아빛 컬러인데 뭔가 단번에 여리여리 토끼 같아진 느낌 바로 나오쥬? 여기도 살짝 전체적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개묘년 흑토끼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